오늘은 그 URL을 이렇게 지식인 답변에서 이제 넣었을 때, 글맨 위로 URL을 달 경우에 글맨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버그가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글쓸 때마다 URL을 이제 답변으로 입력하면,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가서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한것 같은데, 뭐안 고쳐진 건지 아니면 동영상을 안 찍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이 있어요. 대충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하겠죠. 우선 URL을 하나 그냥 대충 복사해놓고 이렇게 지금 질문이 있으면 질문 답변을 하죠. 한다고 치면 대충 지금 테스트니까 이렇게 글씨를 쓴다면 이렇게 쓰고. 지금 답변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테스트로 이제 글씨가 들어가는지 보면 되니까 이렇게 글 쓰고 이제 이 밑에다가 이제 커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URL을 이제 넣겠습니다. URL은 복사해 놓고 이제 컨트롤 V에서 URL을 넣으면 지금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엔터를 눌러서 URL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면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갔어요. 이걸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면 그래도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가죠. 지금 파이어폭스 4.7 버전이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참고 쓰다가 이제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고 일단 이거는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웹이 바뀌면서 약간 한번 패치가 있으면서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URL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커서가 위로 가는 그런 버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복사해서 넣는다고 해도 커서가 위로 가 있죠.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URL을 입력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글을 써야 되는데 위로 붙으니까 이게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테스트니까 글을 이렇게 쓸건 아니고 이렇게 테스트 삼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대충 그렇네요.